통은 깡통인가 안 깡통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예린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뭐라고 해서 공연입니다. 구면이에요, 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초면입니다는 처음 뵙겠습니다. 구면입니다는 두 번째 본다는 거지. 오. 처음 알았어, 이 단어는. 그럼 오늘은 한국어 수업은 아니고, 오늘은 텅 트위스터 대결 하겠습니다. 네. 배우라면. 그런 텅 트위스터 말고. 근데 점수를 어떻게 쓸 건지 모르겠고, 왜냐면 다른 사람 없어. 그래서 누가 더 잘했는지 모를 거잖아. 자, 그럼. 한국말로 아니면 영어로 시작할까요? 언니? 한국말. 한국말? 오케이. 그럼. 그럼. 근데 사실 나도 영어 원어민 아니니까 나도 나한테 영어 동투사 되게 힘들거든? 나보다 힘들진 아무튼. 않을 거야. 자, 그럼 언니 숫자는 1부터 10일까지. 1부터 10일까지 해서 하나 고르라고? 하나 걸어봐. 11. 11, 오케이. 아. 이게 클래식이지. 그럼 언니는 세 번. 1, 2, 3, go!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네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네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네. 못한다고 했잖아, 언니. 아, 이건 조금 쉽다. 근데 나 그걸 보고 스트레스 받아. 또 그렇게 빨리 못할 것 같은데? 아이, 천천히 해도 돼.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네.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네.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해네. 뭐하네. 아! 아이, 잘했네. 에이. 틀렸나? 아니야, 그때는 틀렸어. 멍멍이네라고 했잖아. 그래서 괜찮아. 멍멍이네. 그냥 언니한테 점수 하나 줄게요. 우리 그냥 예. 랜덤으로 점수 주는 게 어때? 그래, 자, 나 1포인트. 이것도 세번 해야 돼? 다 항상 서 있어. 오케이. 그거 진짜 힘들 거야, 나한테. 나부터 할 나도야, 거야.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오케이. Oh, shit. 경찰청 철창살이, 쇠철 창살이냐, 철철 창살이냐. 경찰청 철창살이, 쇠철 창살이냐, 철철 창살이냐. 경찰청 철창살이, 쇠철 창살이냐, 철철 창살이냐. 이거 세번 했어? 오, 세번 샤샤샤샤샤. 했어. 차차차차차차차. 아, 이거 어려운데? 어렵지. 언니가 잠깐만. 그렇게 빨리 하면. 경찰청 철창살 쇠철창살 철철창살. 언니가 내 히로가 될 거야. 오케이. 원, 투, 해볼게. 쓰리, 고! 경찰청 철창살이 쇠철창살이냐 철철창살이냐 경찰청 철창살이 쇠철창살이냐 철철창살이냐 경찰청 철창살이 쇠철창살이냐 철철창살이냐. 와, 근데 어렵다 이거는. 나랑 비슷한 부분에 멈춰서 난 기분 좋아, 지금. 이거 어려워. 어렵지. 그거는 점수 모르겠어. 우리가 서로한테 점수 주는 게좀 웃기다. 따로 누구, 댓글 남는 사람들이 이거 맞아. 점수를 우리한테 누가 이겼는지 말해야 될것 같아. 맞아요. 지금 7번은 누가 잘했는지. 그치. 11번은 누가 봐도 내가 잘했지. 언니가 더 그지? 잘했지. 7번은 누가 잘했는지 리플 달아주세요. 자, 그럼 다음, go! 옆집 팥죽은 붉은 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검은 콩죽이다. 옆집 팥죽은 붉은 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검은 콩죽이다. 옆집 팥죽은 붉은 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검은 콩죽이다.
야. 근데 언니가 마크 생겼으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 뭔가 있어 이거? 보여. 이거 들면서 하니까 약간 더 빨간 잘하는 것 패선생. 같아. 근데 팥. 옆집 팥죽은 붉은 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검은 콩죽이다. 옆집 팥죽은 붉은 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검은 공축이다. 옆집 밭죽은 붉은 밭죽이고 뒷집 공축은 검은 공축이다. 콩죽이라고 한것 같은데. 공축. 그리고 나 콩죽. 콩. 꽁축을. 이게 한국말로 제일 힘들어 나한테. 가끔 단어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다 함께 모이면 뭐 꽁축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 언니가 더 잘했지. 아우 괜찮아 내가 다 했나? 괜찮아. 언니가 훨씬 더 잘했지 뭐. 물론이지. 이거 한 번만 하는 거야. 이거 한 번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은 집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 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그래?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의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 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을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왔다. 그 왜? 이게 대결이 아니야. 언니가 다 이길 거야. 아니, 연기까지 들어. 나 연기 조금 넣었는데 힘들어서 잘 못했는데. 우와. 이거 되게 웃기다. 누가 썼냐, 근데? 언니가 나한테 다 보냈잖아. 이거 언니가 커피 페이스트 했나 보다. 그거 이제 근데 나 제일 안 보고 힌트. 보냈어. 그치? 그치? 응. 언니 고! 짧네.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깡깡통인가, 안 깡깡통인가?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깡깡통인가, 안 깡깡통인가?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깡깡통인가, 안 깡깡통인가? 어렵다, 이거. 나 이거 죽을 것 같아. 상기역 이런 거 들어가잖아. 이거 어려워. 그럼 나도 내가 지금 몇개 트였어. 일부러 더 크게 할 거야, 나는. 그럼 오케이.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깡깡통인가? 안 깡깡통인가?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깡깡통인가? 안 깡깡통인가? 상표 붙인 큰 강통은 강강통인가? 안 강강통인가? 나는 북한 뉴스캐스터가 됐어. 약간 이 느낌 좀 들었어. 하니까 안 처음에 강강통인가? 처음 한 번은 나보다 발음 정확히 한것 같아. 천천히 하잖아. 나는 언니가 큰 빨리 깡통 막 이랬어. 큰 강통? 깡깡통. 큰 깡깡통. 강통. 나부터? 오케이. 생각이랑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은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 생각한다.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은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 생각한다. 이거 쉬워. 그러게. 어렵진 않은 것 같네. 이러고 다 튀어. 해볼게.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 생각한다.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 생각한다. 이 말은 내가 동의를 해. 나 그거 집중이 못했어. 이거 어떤 말인지. 그냥 생각에 대해서.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나 임으로 이 뒷부분이 그거 그 문법으로 이해 못해. 생각하지 않은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 생각한다. 임으로가 뭐가 비슷해? 이어서 아니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어서 뭐
이런 느낌. 오케이. 이런 비슷한. The sheet I slit, and on the slit sheet I sit. I slit the sheet. The sheet.